스마트폰 쓴다고요? 어떻게 써요? 네? 카톡도 써요? 진짜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써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많이 쓰죠. 카톡 많이 쓰죠. 저희는 다 들어요. 저희는 다 들어요. 귀가 눈이죠. 핸드폰에서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리로 들려줍니다. 사진, 카메라, 비디오, 메모, 설태경, 송평태, 시간, 날씨, 메시지 함께. 카톡 오면 기분이 좋아요. 카톡 소리 좋아요. 카톡. 친구들, 가족들이랑 카톡해요. 카톡으로 손주 재롱을 보면서 많이 웃어요. 뭐해? 생일 축하해. 여보, 사랑해. 아이스크림 선물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팀플 할 때 단톡방 쓰고 싶어요. 카카오 뮤직 쓰고 싶어요. 스토리 잘 쓰고 싶어요. 네, 저도 쓰고 싶어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가 개선해야죠. 어렵지 않아요. 완전 쉬워요. 진짜 완전 쉬워요. 네, 우리 함께 해요. 앱 접근성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제니스, 네? 디스크립션 어떻게 넣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아, 접근성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시면 되는데 되게 쉬워요. 보세요. 어때요? 참 쉽죠? 정말 쉽네요.